제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죠. 어이, 하나 남았다. 열장각.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무실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로비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찍고 샤랄라. 안녕하세요. 저는 급한 신공법 개발을 하고 있는 3년차 이예린 프로입니다. 저는 회의가 늦어서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적어가지고 여기 제 그 모니터 앞에 붙여뒀어요. 이제 오전 업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프로님 안녕하세요. 저 공정 플랫폼 이예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보안교육인데 카메라를 들고 가 조금 그래서 앞에서 저는 보안교육 듣고 오겠습니다. 짠! 언니 어디야? 체험동. 그러면 그 1층 그 메뉴 고르는데 앞으로 와. 섭외 완료. 자, 이제 두 번째 동기한테 전화해봅니다. 사무실이야? 또 체험동 그 메뉴 고르는 대로 와. 유정언니 배고프대. 먹으러 온다고 합니다. 제 앞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점심을 드시러 가고 계시는데요. 제발 제가 먹고 싶은 메뉴가 줄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줄이 길면 기다리는데 오래 걸리니까요. 그 제 앞에 계신 분이 제 유튜브 선배신데 시점이 안 좋고 전 후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 하세요. 최고의 성형입니다. 오미자 에이드 여기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미자 에이드를 시켰습니다. 삼행시 가볼게요. 네. 이 세상에서 이건 감동적이야. 해림 프로는 자, 해림 프로는 다음에 이제까지 해림 프로는 이제 끝나서 일하러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밸런스 조정하면서 무지 부푹을 좀 더 자세하게 측정합니다. 둘입니다. 크랙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죠? 나가는 2차 전 이걸 볼까? 아, 거기 있는 거를? 사랑하는 해림 프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다음은 또 제 생일이라서 촛불 끄는 거를 되게 환장하게 좋아하는 편이라 양보를 잘 못해. 요즘에 애기들한테 자꾸 뺏겨가지고. 해림 프로님 생각하시기에 급한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급판은 약간 김밥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위에 밥을 깔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속재료를 얹어서 김밥을 말면서 누르고 그리고 그거를 먹기 좋게 자르고 그 손님의 이제 피드백을 얻는 거다 보니까 그래 이게 시작이야. 제가 아침에 적었던 코스트 있었는데 퇴근할 때 그래도 저희 부서를 대표해서 제가 이런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 전 진짜 퇴근해볼게요.